안녕하십니까.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.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추적하면서 상황을 좀 알려드렸는데요. 이제 북한의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북한이 오늘 선전 포스터를 발표를 했는데요.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먼저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적 미덕과 미풍으로라는 선전 포스터가 하나 있네요.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온 주민들이 단결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. 북한이 자화자찬도 계속하고 있죠.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장기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별동대의 의약품 수송이죠. 방역대전에서 당중앙 별동대의 위용을이라는 이 포스터가 하나 있네요. 자, 평양에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지방으로 약품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뭐 심지어는 별동대라는 이름을 짓고 또 선전 영상과 포스터를 만들었네요.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의약품이 있는데 안궁 우왕안, 우왕청심환과 같은 약이 있고 젖산 링게르 주사약인데 젖산 링게르 주사약은 바로 이 약을 의미하겠죠. 네, 보면 유성제약공장에서 나온 약인데 네, 거의 비슷한 약품임을 알 수가 있죠. 젖산 링게르 주사약이 있고 또 비타민도 공급을 하고 있네요. 뭐 페니실린 같은 약품도 이렇게 별동대를 통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약들이 김정은이 보낸 기적의 불사약, 사랑의 불사약이다. 그리고 이 약을 먹고 완쾌되고 있다. 이런 선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특징인 것 같고요. 또 이 최대 비상방역체계 절대 준수, 동문은 비상방역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아주 강렬한 포스터 내용을 작성을 했네요. 이 부분을 보면 결국 지금 북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 시군 간의 통제는 물론이고 뭐 자가 격리를 비롯해서 엄중하게 이 상황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스터의 내용과 같이 지금 북한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우리의 신념과 의지 단결로서 일심 단결로 되어 있네요.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과 인민 안녕을 굳건히 지키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스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밑에 단어죠. 비과학적인 공포, 또 의지 박약, 신념 부족 이런 것을 이제 타개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북한에서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문제이긴 하지만 신념 부족이나 사상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앞서 이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결국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정치 선전 또 사상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최대 비상방역태세를 견지하며 생산과 건설, 알곡 증산을 최대한 다그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문제지만 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. 특히 나라의 곳간이라고 불리는 항해도 지역, 연백벌, 재령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5월달은 북한에서 모내기를 하는 시기죠. 지금도 계속 북한의 선전을 통해서 이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봄 가뭄에 또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생량 부족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올해 이 가을이 되었을 때 북한의 식량 부족이 내년보다 훨씬 더 낮아지거나 또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이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이 어디로 지금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지금 북한에서 제7차 핵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까지 예견되고 있는데요. 북한의 식량 사정 그리고 약품 부족에 따른 문제, 격리를 하다 보니까 장마당을 통한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북한의 가족을 두고 온 우리 탈북민들은 하루하루 그들에 대한 건강과 또 안전을 기원하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북한 당국 뭐 지금 상황에서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서 이 상황을 좀 극복해 가면 좋겠는데 사망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이 치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비상방역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김정은이 뭐 사랑의 불사약을 보내서 잘 치료하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남한의 지원을 받아서 정치적 부담을 또 가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
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뭐 그렇게 많은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대북 지원을 제안했을 때도 북한이 받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뭐 의약품 정도 지원을 북한이 수용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또 북한 당국으로서도 고민이 깊겠죠. 앞으로 5년 동안 이 신정부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계속 문을 닫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남북한 모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요. 북한 당국이 지금의 상황을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한 관점에서만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이 코로나 상황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